더치함은 네덜란드의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인 또는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서 가주어 진주어. 갖는 것은 흔하다. 승객을 갖는 것은 흔하다. 뒷좌석에.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탈때 뒤에 사람 많이 태우고 다니나 봐. So as to는 in order to랑 똑같이 부사의 목적. 따라오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그 사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필요하다. 홀드 잡을 필요가 있다. 꽉 잡을 필요가 있다. 안 떨어지려면 꽉 잡아야 되지. 운전자들은 턴 방향을 틉니다. Not only but also 나왔어. 그래서 still 조종하다의 그 동사에다 ing 한 거야. 그래서 조종 때 있잖아. 조종에 의해서 방향을 틀 뿐만 아니라 조종 운전 그때 움직이는 거. 그래서 방향을 틀 뿐만 아니라 또 by leaning. lean은 기울다야. 몸을 기울이는 거. 기울임에 의해서도 방향을 틀을 수 있어. 그래서 자전거 탈 때, 왼쪽으로 꺾으려면 핸들을 꺾어도 되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도 되고, 그렇다. 그래서, 승객들은 필요하다.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운전자처럼. 운전자가 왼쪽으로 몸을 기울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이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승객. 누구? 계속 앉아있는. 똑바로 앉아있는 승객이 뭐냐? 왼쪽으로 틀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몸을 왼쪽으로 기울였어. 그럼 뒤에 있는 애도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막 안간힘을 쓰면서 똑바로 막 이렇게 서 있는 승객은, literally, 말 그대로 페인이 여기서 고통, 아픔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될수 있다. 골칫거리가 될 거다. In the behind, 뒤쪽에 골칫거리가 된다. 자, 이제 오토바이 나왔어요. 오토바이에서 이것은 훨씬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크리티컬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들의 높은 스피드는 요구합니다. 더 많은 몸의 기울임을 온턴, 회전할 때, 꺾을 때, 방향 틀 때, 그리고 렉 부족이네. 뭐가 부족해? 코디네이션, 조화 합동의 부족은 합동의 부족, 뭐가 조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 기울이는 거에 부족은 can be disastrous, 처참한, 재앙,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사고 난다, 이 말이지. 그 승객은 진정한 파트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파트너다. 분사 구문이에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빙인데, 비동사 빙 없어지니까 요거. 기대되기 때문에 이유가 맞겠네. 빈칸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승객은 타는 데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이다.